아빠는 지금 이제 이미 타이어 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2호점을 내면 되잖아요. 아빠 타이어 가게 앞에 타이어가 너무 싸서 욕먹는 집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회집 앞에는 회가 너무 싸서 주방장이 열받는 집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엄마가 저 아빠가 맨날 그 사업을 망해서 반대가 심할 텐데요. 아빠가 망했을 때는 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있으니까 아빠한테 장사 잘하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문유라, 이 장사라는 게 말이야, 아빠가 몇 번 해봐서 아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치. 너가 장사하는 방법을 알아? 응, 나 알아. 어떻게 해 그럼? 일단은 장사가 잘 되려면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줘야 해. 그리고 보고회를 서비스로 많이 줘야 해. 왜냐면요, 회 중에서 보고회가 제일 맛있거든요. 그리고 회집 앞에서 회집 앞에 연예인들이 와서 손님들한테 사인을 주면 대박날 수 있어요. 뭘 좀 안다. 일단 그 도다리 파는데 보고를 서비스로. 보고회가 제일 비싼 거야. 야, 그 연예인들 불러서 사인해 여기. 그게 다 연예인 사인까지 하고. 손님은 오겠지. 그래. 그런데 그 원가하고 그런 거는 충당할 수가 없고. 너 저번에 가다가 그 나레이터 모델 누나들이 그 싸이 노래 틀어놓고 막 춤추는 거 봤지? 그때 네가 뭐라 그랬어? 진짜 싸이가 왔으면 더 많이 팔릴 텐데 그랬지? 응. 너 싸이 한번 부르는데 얼마인지 알아? 9만 원. 9만 원. 아빠도 9만 원엔 안 가. 연예인들이 그렇게 한 가지가 안 와. 부르면 오고 그런 게 쉽지가 않아. 에이, 아빠 괜찮아. 내가 곧 인기 연예인이 될 거니까. 아~ 그래서 제가요, 공짜로 횟집 앞에서 제가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어, 개인기 어떻게 보여줄까요? 개인기 첫 번째는요, 네. 맹구요. 맹구. 하늘에서 회가 쏟아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덕화 아저씨요. 어. 연갈횟집 부탁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탈리아에서 온 크리스티나요. 네. 이탈리아에서 맛있는 회 먹으러 왔어. 간다. 야, 진짜 손님 오겠다. 대박 나겠다. 많이들 와서 좀 회 좀 드세요. 아니, 횟집을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그 그림이 딱 어울려요. 그 요리사 자격증에 제가 지금 도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아니, 진짜 일식 요리사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앞에 한 두세 명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해주면서. 그렇죠. 배도 횟집 해가지고 손님도 우울해서 오면 쓸어드리고 웃겨드리고. 그리고 갑자기 언니가 짱! 나와가지고. 대박나겠네요. 근데 올 가을에 오픈하겠습니다. 올 가을까지. 그럼 붕어빵 가을까지만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아, 다음 가수가 누굽니까? 우리 아빠요. 이상한 씨 말인데. 네, 엄마가 현도. 엄마? 현도. 엄마 왜 가수야? 엄마 노래 잘해? 현도 그럼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아, 뉴스하는 사람. 뉴스하는 사람이잖아. 맞아. 엄마 뉴스하는 거 봤어요? 네. 오,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엄마 보고 가수를? 말을 엄청 잘했어요. 그래요? 근데 왜 가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머리도 빨갛게 하고 눈썹도 찍찍 올라가고 눈을 까맣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아, 엄마 지금 안 예뻐? 안 예뻐. 아니 제가 사실 네. 성악가 출신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학교 다닐 그렇죠, 때도 사실은 가수 하라는 제의도 받은 적은 있었어요. 리드 보컬이었는데. 진짜로요? 조금 이제 계약하기 직전까지 연습은 해봤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댄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던 기억은 있네요. 그 제가 유경미 아나운서가 노래하는 영상을 제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유경미 씨를 모시고. 유경미 씨. 어, 뭐야? 유경미 씨를 모셔야죠. 다른 분을 모셔. 화장한 거 봐. 어떡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잘하죠? 조금 낮았다. 이게 변천사를 보여주는 거 같아. 어머. 갈수록 낮아요. 울고 슬픈 나의 마음. 유경미 씨.
아니 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변천사를 보여주는데?